네, 뱃속에 짜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아가 틈새 볶음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 우리 먹스타 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받았고요. 팔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모두 사랑해요. 와!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맵찌질인 순아가 이 극강의 매운맛, 한국인들의 맵부심을 뿜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틈새 볶음면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지금 벌써부터 떨리는데 우선 볶음면 기본 맛으로 한번 먹어볼 거고요. 제가 맵찌질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토핑을 추가해서 한번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틈새 볶음면이랑 삼선 짜장이랑도 한번 섞어서 먹어볼 거예요. 오호!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조리를 해보러 가보실까요? 고! 고! 자, 틈새라면과 같이 먹을 토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소시지 앤드 치즈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선 짜장이랑 같이 한번 섞어서 먹어볼 거예요. 오예! 짜잔! 여기 프라이팬에다가는 치즈랑 소세지를 넣어줄게요. 치즈, 치즈, 짜란! 그리고 뚜껑을 잠시 덮어줍니다. 야삐! 아, 여러분, 물을 끓고 있어요. 면을 넣어줄게요. 슝! 면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짜장면까지 같이 넣어줄게요. 슝! 짜잔!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말랑말랑해졌다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쭉 이렇게 펼쳐지죠. 대박 사건. 짠. 우후. 아주 잘 펴졌어요. 자, 옆에 있는 소세지가 다 익었습니다. 아주 귀엽죠? 짠. 그리고 치즈도 다 녹았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요. 치즈 여기 있어요. 짜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컷.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났어요. 짜라란, 면 담았어요. 자, 이제 이 소스를 위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예헤. 짜라란, 짠짠짠짠, 짜라란. 자, 여기 짜장 소스에다가 이 면수를 좀 넣어가지고 섞어줄게요. 소스가 나오게끔. 딱 좋은 농도가 되었어요. 오케이, 끝!
메꾸신 마스터즈님들이 얼마나 메꾸 맛있게 만드셨는지 알겠어요. 지금 10분 넘게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매운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매운맛의 자부심을 느끼신다. 나는 매운맛, 아, 이 정도까지야. 슬퍼. 아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삼선 볶음면이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럼 순아는 얼른 진정시키러 갔다 올게요. 내 뱃속에 정작 먹순이었습니다.